부하!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레고 아이디어 21326 곰돌이 푸 박스아트 및 티저 영상이 공개되어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공개된 레고 아이디어 21326 곰돌이 푸 사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일에 발매되었던 레고 아이디어 21325 중세대 장가는 레고 아이디어 경연대회에 출품되었던 원작보다 너프되었다는 말들이 많았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도 레고 스토어에 가면 재고가 대여섯 개씩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시되었던 레고 아이디어 21324 세사미 스트리트는 없어서 못 사는데 말이죠. 21326 곰돌이 푸의 경우 저는 구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조 곰돌이 푸빠인 저의 딸이 경연대회에 출품했던 곰돌이 푸 작품을 보고 갖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갈팡질팡하다가 딸의 한마디에 구입 생각을 접었었죠. 그 정도로 애매모호한 작품이었던 곰돌이 푸였습니다만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과 유출된 이미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비싼 디즈니 라이센스 비용에 5개의 미니피규어를 고려해보면 가격도 생각보다 괜찮고, 무엇보다 블럭으로 조립을 하는 형식이었던 티거와 이오르가 미니피규어로 귀엽게 바뀐 것, 그리고 트리하우스와 같이 더 멋있어진 푸의 집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버프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받기 전보다 색감은 더 따뜻해지고 구성은 더 풍부해졌으며 미니피규어는 조금 더 애니메이션에 가까워져 친근감이 더해졌습니다. 21316 곰돌이 푸는요, 부품수 1256피스에 가격은 149,900원이고 미니피규어 수는 5개입니다. 기존에 유출되었던 푸 미니피규어 외에도 티거, 래빗, 이어루, 피글렛 미니피규어가 정말 대박이군요. 푸 미니피규어의 유출된 사진을 보면 가슴 쪽이 입체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사진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에서 보면 머리만 크고 전혀 푸답지 않은 모습도 보여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전면 박스 아트를 보면 마치 티거가 만화에서처럼 꼬리로 점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쉽게도 꼬리만 지지해서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한 듯 합니다. 레고 아이디어 경연대회 출품작에 있었던 크리스토퍼 롭의 미니피규어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뭐 여기까지 말하면 너무 욕심이겠죠. 이번 레고 아이디어 21316 곰돌이 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의 곰돌이 푸라는 소재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18세 이상, 즉 어덜트 웰컴으로 발매됩니다.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왜일까요? 물론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이건 조립 난이도를 의미하지 구입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 대상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제작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8세 이상 제품이기 때문에 박스 아트를 보면 어두운 색상에 푸의 시그니처 컬러인 노란 벌꿀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21316 곰돌이 푸의 집 물관을 보면 원작과 같이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아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며 뒤쪽으로 푸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는 푸가 좋아하는 꿀이 가득한 벌통이 두 개가 있고 주변에는 투명한 7×1 원형 브릭에 프린팅된 꿀벌이 4마리씩 맴돌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푸와 친구들이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뒤에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문 옆 숲풀 뒤에는 귀여운 빨간 달팽이가 있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을 열고 푸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보겠습니다. 물론 집은 좌우로 갈라져서 내부를 좀 더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푸의 집 내부는 침대와 난로, 그리고 꿀단지를 비롯한 각종 자잘한 집기들이 선반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붙어있는 액자, 푸가 앉는 의자, 선반위의 상자, 100에이커 숲 지도 등 상당한 수의 스티커가 사용되어 프린팅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약간 걱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프린팅된 꿀단지를 보면 너무 귀여워서 하루빨리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고 아이디어 34번째 제품인 레고 아이디어 21316 곰돌이 푸는 4월 1일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레고 공원 VIP 고객은 조기 주문을 통해 3월 18일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물론 3월 18일이라는 날짜는 3월 14일에 종료가 되는 에밀리아의 비행기 프로모션을 받을 수 없는 날짜라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3월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활절 프로모션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빨간 풍선을 들고 있는 곰돌이 푸에 새롭게 관심이 생기셨나요? 저는 이번에 공개된 21316 곰돌이 푸의 사진을 보고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